안녕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전에 제가 미럼에게 갈치를 먹인 적이 있었죠. 그리고 11개월 전에 미럼 레몬, 미럼 스티로폼, 미럼 청양고추 다 해봤는데, 야 이번에는 진짜 제가 굉장한 걸 준비했습니다. 어떤 거냐면, 야 딱 봐도 진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? 유리병 조심. 따당.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? 와 중국어로 써있어. 이게 뭐야? 오 뭐야 이거? 이게 뭐야? 아... 바로 여러분들 시도부입니다. 야, 자 여러분들, 자 이게 지금 어떤 냄새가 나냐면, 야 냄새, 야 이거 따지도 않았는데, 자 오픈. 영양분포가 있고, 근데 우선은 그냥 왜 섞인 거죠 이거를? 이게 음식이라고 하는데요. 자, 한번 미럼에게 한 덩어리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치두부까지 먹을까요? 자,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되죠? 치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. 야, 우와, 오픈. 자, 와, 이 치두부를, 와, 진짜 냄새가. 옆에는 이제 우리 곤충하모니 트레이드마크 바로 난로 옆에서 맛있는 치두부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이야.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. 와 진짜, 와 여러분들 여기 보이십니까? 지금 치두부를 먹네요. 와 진짜 대단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. 좀 더 있다가 보면 과연 어떻게 될지. 대단합니다.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되게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거든요. 한번 보여드리러. 자 여기는 이제 곤충하모니 창고예요. 창고 겸 사육장인데, 지금 굉장히 독특한 거는 제가 고나 그리고 고니 그 다음에 요시도 이제 키우고 있고 한데, 이제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, 자 저기 보세요. 안녕. 저희 농장에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얘까지 하얀색이에요. 고나랑 고니가 하얀 색깔이잖아요. 근데 얘마저 하얀 색깔. 굉장히 독특하지 않아요? 근데 야생에서 살아서 그런지 좀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 야옹아 일로 와봐. 추워서 여기 들어왔니? 응? 야옹아. 야옹이 또 절로 갔네? 한칸 또 옮겼어. 좀 친해지고 싶은데 쟤도 하얗다. 자 여러분들 지금 약 10분가량 흘렀는데요. 드디어 미럼이 패배하는 건가요? 화살표 가리키는 이 두 마리가 치두부를 먹고 왠지 기절한 느낌이라고 할까요? 움직이질 않습니다. 야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흘러보고 나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지금 약 3시간, 4시간 정도 흘렀습니다. 치두부 줬던 자리는 여기인데요. 자 안에 있을까요? 이야 아직 있다. 와 근데 이거 원래대로라면 진짜 엄청 빨리 먹어야 되는데, 그때 갈치도 엄청 큰 거 막 먹고 그랬었잖아요. 근데 지금 여기 보면요 좀 몇 마리가 죽기도 한 것 같아요. 이 치두부의 힘이란. 이야 이 치두부를 다 못 먹었습니다. 이 수많은 이 만 마리가 훨씬 넘는 몇만 마리가 되는데 이 치두부를 못 먹었어요. 이게 진짜 와 진정한 냄새 원인이지 않을까. 먹고 나서도 굉장히 고약했을 거예요. 근데 몇 마리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마리가 죽어나갔죠 처음에 치두부 때문에. 자 죽은 애들 더 있을라나? 한번 우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먹이고 빼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남은 치두부는 버리고 왔고요.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먹이용이나 뭐 판매용으로 절대 쓰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지금 아까 막상 두 마리인가 죽어나갔던 것 같은데 죽으면은 검은색으로 변하거든요. 지금 시체를 찾아봐도 없네요. 어쨌거나 치두부는 예상 외로 미럼이 진짜 솔직히 다 먹어줄 줄 알았는데, 그래도 몇 마리 정도는 솔직히 먹어줄 줄 알았는데
다 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원래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거는 이 친구들도 그렇게 내키지는 않는 것 같네요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베트남 고추로 갑니다.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요시.